자,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5단원은, 아니, 이그 레슨 5는요, 본문 1부터 5까지 내용 파악에 크게 어려움되는 건 많지 않고, 분사라든가, 이렇게 어법 부분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내용 대충 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다음 갈게요. 또한, also. 그, 이 soil이라는 게이 문장에 주어져. 흙인데, 흙은 동사는 뭡니까? observe입니다. 동사. 보다시피 단수 주어니까 단수동 썼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surrounding 이란 단어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앞에 있는 soil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뭐뭐 둘러싸는, 이렇게 형용사가 되겠죠? 얘가 직접 이 행동을 하는입니다. 뭐뭐하는. 능동의 뜻으로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현재 분사가 사용되겠죠? 자, 우리가 현재 분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또 다른 중요한 거 있어요. 이 ing가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죠. 수동 형태인 과거 분사는 주로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처럼 명사가 단일한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그 흰개미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태양은 흡수합니다. 바로 열을 낮 시간대. Therefore, 따라서 접수가 많이 나오네. 그 temperature, 문장에 주어는 그 온도죠. 주어. 자, 그래서 뒤에는 does not increase라는 단수 동사가 쓰이는 겁니다. Inside a mound, 그 개미집 안에 있는 열은 막 greatly, 아주 많이, 심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지금 end 뒤에 또 stays라는 지금 동사 나왔죠? 왜냐면은 주어가 아까 말한 temperature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써야겠죠? 자, 이 stay 아까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stay 뒤에는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말로 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여기는 형용사를 쓰겠죠? 우리 여기서는 cool이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시원한 상태를 유지한다. 근데 우리가 이 시원한이란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말을 쓰려면 그 앞에는 부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relatively라는 relative는 우리가 형용사고 ly가 붙은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명 뒤에는 형용사 수식하는 여기 이걸 수식한 이유입니다. 자, 그 상대적으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라는 문장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스트게이트 센터는요, 건설되어졌다. 수동태죠. 무엇 없이, 전통적인 쿨링 시스템, 그, 난방 시스템 없이. Instead, 대신에 접속사 되게 많이 나오네. 이 사람은 사용했다. Building Material인데, 이 Building Material이라는 것은 뭐야? 건축하는, 건축 자재를 말하겠죠. 자, 그 뒤에 대신에 나왔고, 건축 자재는 보다시피 이렇게 S가 들어가 있으니까 복수 형태죠. 어쨌든 얘가 선행사입니다. Can store 뭐할수 있는 많은 양의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사용했다 정도. 아이고 중간에 선생님이 하나 빼먹고 왔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미쳤군요. 아까 상대적으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낮고 다르게 밤에는 그 the outside temperature 외부의 온도가 goes down 내려갈 때그 열은 자, 이때 열이라는 주어. 그 열은 방출하다가 아니고 방출되어지는 거겠죠. 수동태. 방출되어집니다. 이 final이란 말은 이 release라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 수식. 영어에서 형용사 수식, 동사 수식 다 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은 inspire A to B. 영감을 줬다. 동사입니다. 누구에게? Pierce로 하여금 목적어. 자, 뭐뭐 하도록. 그럼 이때는 동사가 쓰일 수 없으니까 to 부정사. 하나의 혁신적인 climate control, 온도 조절 시스템을 디자인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뭐 이런 문구가 되겠죠. 미안해요. 바로 나가버려서. 그 다음에 floors and walls of the building. 아, 이게 뭐 크게 뭐가 없고. 여기 열이라는 게 자기가 방출하는 게 아니고 방출되어지죠.
is released. 방출되어집니다. 밤에. 그리고 월스는 쿨다운하고, 그런가 동시에 여기에 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여기도 지금 굳이 보시면, 자, 컴마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선생님, 이게 분사 구문이라면 이게 왜 분사예요? 이게 왜 분사 구문이죠? ing도 pp도 아닌데. 그 이유는 분사 구문이 맞아요, 일단. 왜냐면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 끝났고, 컴마 뒤에 우리가 문장을 못 쓰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원래 뭐냐면, being ready to store 등등등 이렇게 해서 원래는 앞에 being이 들어가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우리가 비동사의 ing 형태는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생략이 되었어서 여기 없는, 그래서 ready만 지금 뒤에 쓰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열을 다시 저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By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까지 해서 아침쯤에는. 자,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 수일치, the structure가 주어죠. 물론 그 빌딩의 그 구조는 또한 돕는다. 자, 동사. 우리가 help라는 동사는요, 이제 이 help라는 동사는 그 뒤에 바로 목적어를 쓸 때, 자, 원형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to 부정사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to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우리 책에는 안 써져 있죠?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뭐, 그죠? 자, 이 help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 빌딩의 구조는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 빌딩을 시원한 상태로. 여기도 역시 쿨이라는 거. 이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 keep이란 단어가 또 들어가죠. keep이란 단어. keep 뒤에는 어떤 것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뭐, 이걸 A라고 합시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뜻을 씁니다. A는 당연히 명사이니까 목적이겠죠.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형용사. 그래서 지금 여기 글에는 바로 그 빌딩이라는 목적어를, 이 명사를 어떤 상태로 유지한다는 말로, 그렇죠.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시원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뭐, 따로, 뭐, 없고, 여기서는, 뒤에는, 아시고, 댐이 가리키는 거 뭐냐? 그들을 통해서, 그, 열려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오프닝스를 말합니다. 열려있는 곳. 열린 공간들을 데모라고 수식했습니다. 여기서는. 아, 그, 대명사를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볼까요? 공기가 이동된다, 뭐, 등등등. 자, 이게 뭐 eventually라는 단어, 결과적으로, 결국 그 공기 문장이 주어겠죠, 얘가.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에 rises up이 동사입니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컴마, 그리고 컴마 나와 있는 건 중간에 삽입돼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사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삽입구니까 주어동사 들어가면 안 되죠? 자, 무엇과 함께, along with the heat. 그 열과 함께인데, 이 열은 지금 만들어진 열이죠. 만들어진, 밑에, 이 generating pp입니다. 만들어진 열과 함께, 누구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인간의 활동, 낮 동안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열과 함께, 주어는 여전히 그 공기는 어쩐다. rises upward, 위로 올라갑니다. 단수. 단수죠. through the building's internal open space. 그 내부에 있는 열린 공간을, 빌딩 공간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문장의 주어는, 자, the air가 되겠죠. 그 공기라는 건, 그래서 방출되어집니다. 뭘 통해서? 침리, 굴뚝을 통해서, on the roof, 루프에 있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 갈게요.
나올 게 딱히 있진 않은데, 여기서는 not only, but also죠. A는 보다시피 시원한 온도가 A가 될 거고, B는 fresh한 공기가 B가 됩니다. 빌딩은요, 뭐뿐만 아니라, 그렇죠. 시원한 온도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도 갖는다. 더 중요하게, 뭐, 내용 따로 없네요. 자, 여기에 far 뒤에 less라는 비교급.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뭡니까? 비교급 강조죠? 이거 말고 쓸수 있는 거 많이 썼죠? much, even, still, a lot, 그리고 far까지 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다른 빌딩들보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which. 보시다시피, 콤마로 시작돼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중용법이라는 거죠. 자, 계속중용법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건 뒤에 동사가 saves예요, saves. 응? 그러면 얘가 쓰인다면 주어가 단수여야만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 과연 뭐니? 앞에 있는 다른 빌딩들은 지금 주어가 다될 수가 없어요.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면 이때의 이 주어는요. 자, 앞 문장 전체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왜냐면 이더그 이스트 게이트 센터는요.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다른 빌딩보다 쓴다라는 이 사실이 전체 내용이 단수가 되는 거예요. 돈을 아끼고 그 다음에 end 뒤에 병렬로 helps 돕습니다. 중요한 거 아까 help 했죠. help는 to를 써도 안 써도 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돕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문장이 만들어졌고요. 자, 또 이거 우리 그 앞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바로 without 나왔고 would, have, pp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게 끝난 거죠. without 나오고 여기 이제 이거 우리가 뒤에 부분에 조동사 would 뒤에 have plus pp가 쓰였다. 이거는 우리가 가정법 뭐다? 과거 완료다. 기억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자, 이게 해석 먼저 해볼까요? 이러한 영감이 없었더라면, 피어스는요, 작은 이 흰개미로부터, 뭐지? 흰개미로부터 받았던, 아니, 미안합니다. 뒤에 지금 여기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기 inspiration과 여기 peer 사이에는 which라는 목적격. 그죠? 목적격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 있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인스피레이션을 꾸며주는 말이죠. 피어스가 작은 이 흰개미로부터 받았던 그런 영감이 없었더라면 none of this, none은 전체 부정이죠. none of는 전체 부정입니다. 자, none of에 적어볼까요? none of A는 none of는 뭐뭐도 뭐뭐도 아니다. 어떤 뭐뭐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전체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 어떠한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문장이 되겠고, 자 그럼 나왔던 내용 그대로 한번 이용해서 써볼까요? 이 without을 그대로 바꾼다면 이렇게 if 다음에 it 무조건 들어가죠. 그 다음 여기는요 뒤에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가 돼? 가정법 과거 완료 had not been 우리 굉장히 많이 했죠. for 그 다음에 나머지 the inspiration 뭐뭐뭐 나오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뒤에는 이제 그대로 none of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대로란 말은 여기가 would 아이고 글씨 안 보이네. Would, have,
빈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한번 한적 있습니다. 요걸 또 바꿔 쓰는 거 어떻게? if 생략하고 쓴다면 어떻게? 그렇죠. had it not been for 나머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거 저번 단원에 한것 같아요. 그래서 또더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쓴 using입니다. 이 바이오 미미크리니까 자연 모방이라는 것을 건축이 이용한다라는 것은 주어에서의 단수동사 just one way 하나의 방식이다. 어떤 방식? That humans are utilizing the lesson of nature to improve the 뭐뭐뭐뭐뭐뭐뭐. 자, 인간이라는 그 존재들이 자, 뭡니까? utilizing이라는 것은 이용하죠. 바로 자연의 이용, 그 교훈을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뒤에 문장이 완전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가. 일단 확실한 게 주어는 여기 쓰였고요. 다른 색깔로 할까요? 주어는 여기 쓰였고요. 동사 뒤에 목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한 문장이. 그러면,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지? 여기는 관계 부사를 써야 됩니다. 관계 부사. 그런데 여기서 쓸수 있는 관계 부사는 유일하게 방법을 나타내는 how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죠. 왜? 우리 앞에서 한 적이 있지만 the way와 how라는 관계 부사는요. 반드시 둘중 하나 생략이죠. 생략을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얘가 지금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연으로부터의 레슨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지. 그 방식, we do things, 우리가 하는 그 방식들을. 자, 두 번째 것도 역시 또 the way가 나왔네요. 자, the way와, 잠깐만요. 선생님이 미쳤군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정말 미쳤네요. 잠깐만, 우와, 미쳤군요.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뒤가 완벽하다고 했으면, 이 대시 지금 없애야 돼요. 이 자리가 하운데? 이상하네? 왜 그러지? 선생님 미쳤군요. 자, 근데 여기 대시 들어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정말. 자, 우리가 대시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영어에서 대시라고 하는 건, 자, 접속사로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 대명사로서도 대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부사로 사용되는 대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이는 이 대시는 관계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관계 부사로 쓰이는 대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닌데 어떤 경우 주로 쓰느냐? 우리가 물론 the way와 how는 같이 쓰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the way 뒤에 how를 안 쓰고 관계부사 that을 쓰면 가능합니다. the way와 that을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여기는 the way와, 아까 선생님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hat을 뒤에 문장에 주어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관계부사 that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때는 how를 바꿀 수 있지만 while는 생략을 반드시 해야 된다.